반갑습니다. 돈쌤 정연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코로나 사태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초반에 코로나가 좀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중국에서 국한대에서 보이던 그 시절에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저 또한 마찬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공황을 걱정할 정도까지 충격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이게 유명한 타임스퀘어인데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되돌아보면 전염병이 경기를 돌린 적은 없다는 뭐 역사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도 사실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성 아닌 반성을 좀 하고 있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걸 놓쳤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전염병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사망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특히 사스 같은 경우도 글로벌하게 퍼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코로나에 비해서는 뭐 사실 글로벌이라고 말을 쓰기가 굉장히 민망한 수준으로 제한적이기도 했고요. 지금 코로나는 과거의 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가장 다른 게 어떤 거냐? 그 전염력입니다. 일단은 뭐 사망률이 높기보다는 이제 물론 지금 선진국에서 지금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확진자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본 적이 없는 전염력이 큰 변수가 되고 있어가지고 선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선진국이라고 하면 우리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우리 인구가 한 7천만 명 정도 돼야 이제 내수가 커지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내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선진국이고 서비스 중심으로 가는 것이 선진국이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선진국,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뭐 서비스 중심 아니면 뭐 사람과 사람이 많이 만나는 서비스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발달될 국가에 더 강력한 충격을 좀 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현재 미국인데, 물론 확진자나 사망자 수만 놓고 봐도 단연 1위입니다만 2주 연속 지금 발표되는 걸 보면 실업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미국은 주급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실업하고 미국의 실업은 약간 무게감이 좀 다르다는 걸 알고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례적인 실업 수당 신청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 가시죠. 이게 동영상이라서 보시면 이 숫자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때 70년대입니다. 예, 여기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고요. 예, 이때가 이제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죠. 2000년입니다. 그리고 2010년 이때 그 서브프라임이 있었고요. 거기 그리고 지금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말하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한 3주 정도 발표가 났는데, 그 중에 2주치만 합산을 해서 넣었던 인포그래픽인데,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서 느낌이 없으셨다면 2주 동안 발생한 실업자들을 일렬로 세우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주는 또 자료가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주는요, 여기서부터 저기 뭐 캐나다 여기 붙어 있는 데부터 여기 플로리다까지 갈 수 있고, 두 번째 주에 발생한 건 이렇게 한 번 갔다가 다시 올 정도의 놀라운 실업자들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한 400만 명이 더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는 또 얼마나 될지 봐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코로나에 취약한 모습, 물론 뭐 정부에서 초기 대응을 못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 구조의 차이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사실 좀 반대죠.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과 관련된 투자가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미국은 대부분이 국내 소비, 그러니까 소매 예,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직업군으로 놓고 보더라도 85%가 서비스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최고조는 또 금융이지 않습니까? 미국을 상징하는. 그러다 보니 85%의 직업군이 서비스업이고, 그 중에도 22%는 고도의 접촉,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코로나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일단 실업자 수는 엄청나게 증가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3월 때 대공황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전 세계 증시가 하락을 했던 거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건데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1450을 장중에 찍었다가 지금 1800 중반까지 리바운드를 좀 하고 있고, 미국도 연초 대비로 봤을 때 나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15% 정도? 이 정도로 실업자가 속출하고, 지금 현재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주식이 너무 또 빨리 돌아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최근에는 또 상승하는 속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빠졌다가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가장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대로 계속 회복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은 그냥 소위 말하는 뭐 정책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다시 내려갈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이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 예측한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반등 속도도 물론 되돌림이 한 절반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그 되돌리는 속도는 또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 원인들을 좀 보고 그 분석을 토대로 이제 앞을 조금 예측 아닌 예측, 뭐 예측보다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겠죠. 예측하기 좀 힘든 부분인데 일단 하락이 멈추고 바닥을 잡았는지는 아직은 좀 말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확률은 조금 높다고 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1500이 다시 무너진다거나 뭐 이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일단 하락을 했을 때 지금 리바운드는 코로나는 계속 확산 중이고요. 치료제도 아직 이렇다 할 유의미한 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정책의 힘이죠. 특히 연준으로 대표되는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10년 전에 위기였던 금융위기 때와 연준의 지금의 현재 정책 나오는 속도를 잠깐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이제 이것부터 먼저 보시면 자, 위기가 터진 날입니다. 위기가 터진 날로부터 200일이 다 돼서 거의 뭐 반년 가까이죠. 그 이후부터 뭐 150빌리언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게 꽤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1년 반 정도 걸린 거죠.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2008년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보면 지금 현재 의회 통과된 것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00일이 지나지 않았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환자가 보고되고 좀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 했던 게 2월 25일. 뭐 물론 1월 15일 날 보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단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거 기준으로 하면 2월 한 20일 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이제 이머전시 컷을 했던 게 3월 3일로 기억하고요. 3월 3, 4일 정도 됐을 건데 그 이후로 지금 액션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위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빌리언이죠. 이게 트릴리언입니다. 2.2조 달러가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양적 완화를 놓고 보면 우리 금융위기 하면 이제 양적 완화로 이걸 벗어났다 이렇게 흔히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양적 완화의 규모만 보더라도 이때는 1, 2, 3차를 다 합쳐서 이 정도였다면요. 지금은 이제 중간에 물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 무제한이니까. 이 정도로 물론 뭐 양적 완화라는 게 치료제가 아니에요. 치료제는 아닙니다. 뭐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경제가 지금 스톱됐잖아요. 유럽이나 미국들이 우리나 중국보다 더 충격을 받는 것이 일단 서비스업이 많다 보니까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제 서비스업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그냥 침체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멈춰버린 거죠. 근데 멈춰버렸을 때 발생하는 뭐 고정비용이라든지 뭐 많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수요가 주니까 또 에너지 기업들의 유가가 떨어지니까요. 그런 것들의 충격을 지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정책을 쓰는 거죠. 나중에 결국엔 코로나를 우리가 이겨낸다고 하면 언제 이겨낼 것인가 그 사이에 시간을 버는 게 이제 현재 정책인데 바닥을 잡는 건 지금까지 대부분 중앙은행들의 역할이긴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나오는 거는 그때는 이제 서브프라임 때는 뭐 잘 기억하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무너졌고요. 이제 금융 쪽에서 먼저 발생을 했다라서 그리고 말 그대로 금융위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실물위기에서 먼저 발생이 됐고 뭐 당연히 실물위기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연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쌓고 있는 상황이고 적어도 여기까지는 굉장한 속도로 그리고 연준이 의회로부터 법적으로 받은 권한의 최대한 선까지는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는 정해져 있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준이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는 자산과 할 수 없는 자산이 미국 연준법에 의해서 제한돼 있는데 이 재밌는 거는 어디까지 살 수 있느냐는 제한이 있는데 살 수 있다고 돼 있는 것도 또 얼마까지 살 수 있느냐는 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 완화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법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이제 미국의 국채 그리고 이제 MBS가 포함됐죠. 예전에는 안 됐었는데 페니메 프레디맥이 지금 이제 우리로 치면 뭐 도시공사처럼 LH처럼 이제 국영 기업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보증을 하는 MBS까지 이제 포함이 된다. 라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무제한으로 하겠다. 이거는 지금 뭐 금융에서 뭐 문제가 발생했다기보다는 금융으로 문제가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거고 속도가 굉장히 놀라운 거다. 제가 여기다 적어놨듯이 뭐든 처음이 어렵죠.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하나씩 해나가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 경험을 가지고 다음 위기가 왔을 때 바로 움직이는 모습. 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약간 힌트를 드렸었는데 뭐 금융위기라는 게 이게 경제위기라는 게 꽤 여러 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IMF가 있었을 거고요. 그건 이제 외환위기죠. 우리나라의 뭐 실물위기 이런 것보다는 이제 외환이 없어서 일어난 게 이제 외환위기였고
이제 근데 미국은 외환 위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달러가 부족한 게 외환 위기인데 미국은 이제 달러 발권국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가 달러가 부족하면 망할 리는 없습니다. 그럼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들이 겪을 수 있는 위기는 이제 뭐 재정 위기라든지 2011년 뭐 그리스가 생각하시면 유로존 재정 위기가 있고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정 위기는 말 그대로 국가의 위기죠. 재정 위기. 금융 위기는 우리가 그때 부도가 날 때 리먼이 부도가 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그건 이제 은행이 문제가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금융 위기가 된 거고 재정 위기는 그때 그리스가 문제다, 이탈리아가 문제다 이게 나라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재정 위기, 국가의 재정이 문제가 됐다. 그럼 지금은 어떤 거냐? 재정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뭐 물론 보잉 같은 애들이 나오곤 있지만 그건 이제 여기서 출발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위험해진 거고 엄밀히 말하면 실물의 위기가 이제 산업과 금융 그리고 심지어 재정까지 건드리게 되는 위기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기억에서 찾아볼 만한 것들은 좀 멀리 가야 됩니다. 대공황이거든요. 대공황과 지금은 굉장히 좀 닮아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실물 위기에서 원인이 시작됐다는 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 금융위기나 재정위기는 이제 진원지가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비교를 해놓은 차트인데요. 주가 하락이 엄청난 속도입니다. 지금은 사실 대공황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빠지긴 했죠. 근데 금융위기도 우리가 뭐 고점 대비 65%가 빠지고 해서 엄청나게 빠진 것 같고 과거 차트를 보면 V자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확대를 조금만 해보면 사실 떨어지는데도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게 있고요. 근데 대공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공황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렇게 빨리 떨어졌다가 계속 하락을 하죠. 회복이 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공황의 위기가 대공황과 닮았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건드려졌고 그래서 연준이 움직이고 각국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푼 거는 대공황처럼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공황 때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든 대공황처럼 안 하겠다고 이렇게 빨리 움직이게 했을까?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위기 대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위기 때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최악은 대공황 때죠. 처음 겪어보기도 했었고요. 그런 형태의 위기를. 그래서 저는 아마 대공황 때 대처가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처 중에 가장 흑역사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사실 대공황 이전에도 산업이 좀 꺾이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생겼잖아요. 자본주의 지금 우리가 너무 태어날 때부터 자본주의라 뭐 자본주의가 어땠고 예전에 어땠는지 기억이 그냥 책에서만 가능합니다만 일단 자본주의가 거창하게 이해할 건 없어요. 그냥 산업혁명 이후로 자본주의가 갔는데 첫 번째는 그냥 공장이 생겼다는 겁니다. 공장이 생겨서 공장이라고 하면 분업을 하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하게 되는 그 출발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거를 보면 물건을 살 때 대부분 이제 좀 주문하는 형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이렇게 막 쌓여 있어가지고 쇼핑을 하는 모습은 최근에 현대의 모습입니다. 공장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물건이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안 팔려서 고민한 거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뭐 산업혁명은 그 훨씬 전 아니냐, 대공황 훨씬 전 아니냐 했는데 물론 그때 위기는 대공황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이라는 뭐 제국주의나 이런 다른 형태로 좀 해소가 됐다가 다시 한번 불거진 거죠. 자본주의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적 결함이 뭐냐면 물론 양극화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경제 때 제일 먼저 그 3대 요소가 뭡니까? 토지, 노동, 뭐 자본 뭐 이런 거죠. 땅에다가 공장 짓고 노동력 투입해가지고 공장을 짓는 건 이제 자본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소비가 일어나면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또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죠.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좀 공급 과잉이라는 거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만 해도 공급 과잉이라는 게 공급이 늘 부족했기 때문에 깊은 이해는 사실 좀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대응도 약간 어이없게 나옵니다. 주가 기준으로 좀 상승하다가 전형적인 고점의 모습을 사실 보인 거예요. 주가는 이제 상승을 하는데 각종 경제 지표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산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더 이상은 팔리지 않는 거예요. 살 사람 다 샀고 살 사람이 다 샀으면 또 뭔가를 팔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더 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럼 싸게 팔다 보면 팔리긴 하는데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이나 이런 건 순간적으로 조금 좀 늘어서 주가는 관성적으로 조금 더 가지만 지표는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걸 오판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죠. 지금은 사실 금리 인하를 해서 약간 이제 슬로우 다운을 좀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반대로 금리 인상이 됐고 그리고
29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뭐 다우존스 10% 빠진 거 한 구경 최근에 하셨을 텐데 그때 연속 이틀 10%씩 빠져요. 대공황의 출발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서고 하긴 했었습니다만 조금 너무 늦은 감이 없잖아 있었고 그리고 위기가 막 터지기 시작하고 주식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재무장관이 나와서 대책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거의 10년을 21년부터 재무장관으로 있었던 멜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멜런 재무장관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쉽게 말해서 당시에는 수요에 대한 이해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많이 만들면 많이 팔린다. 세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그냥 그전에는 물건이 늘 부족했으니까 없어서 못 먹지였으니까 많이 만들면 당연히 많이 팔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수요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우리는 코로나가 지금 번져나가는 것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패스트가 돌고 할 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뭐 이거를 뭐 그 사탄의 기운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이해를 했던 게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 그때는 수요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공급 위주였죠. 우리도 빨리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많이 만들고 이게 많이 쌓이면 식민지를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원자재 빼오고 시장 개척하는 뭐 이런 거를 해오던 세상이었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이해는 좀 굉장히 없거나 낮은 상태에서 지금 겉보기에는 일단은 뭐 공장에 재고는 많이 쌓였는데 안 팔리기 시작해요. 그럼 공장이 망하면 그 노동자들은 실직을 하게 되고 실직을 하게 되니까 수요가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보니 이때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 공급이 너무 많구나. 그러면 그냥 이대로 두면 소위 말해서 망할 애들은 망하고 이제 경쟁이 있는 애들만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한번 산불 확 지나가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약간 이걸 뭐 좋게 말하면 이제 파괴적 혁신인데 이제 이걸 너무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이 말이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우리나라도 IMF 때 굉장히 외세의 힘으로 해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IMF 이후로는 우리가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때 IMF 구조조정이 좀 없지 않아 된 부분이 있어서 2000년대부터는 오를 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문제는 상황이 이 정도까지 갔는데도 너무 가혹하게 한다면 아무리 운동이 몸에 좋다고 하더라도 절대 안정이 필요한 환자한테 아 운동을 안 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라 말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아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그대로 두니까 결국 구제를 안 해주니까요. 이제 공장들은 망하기 시작하고 경제는 더 나빠지죠. 그래서 처방이 또 더 나빠집니다. 처방이 더 나빠진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미국 공장에는 재고가 쌓여 있는데 외국 거를 자꾸 수입해서 쓰니까 이게 문제다 라고 해서 보호무역으로 가요. 이게 그 유명한 스모트 헐리법이라고 해서 스모트 아저씨하고 홀리 아저씨가 이제 공동 발의를 해가지고 만든 건데 결론은 그냥 보호무역입니다. 그냥 관세를 엄청나게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 때 5% 올렸다가 25% 올렸다가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40%씩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미국한테 또 관세를 매기죠. 똑같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보호무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대공황인데 보호무역이니까 이제 수출해서 뭐 살아날 길도 막혔어요. 그리고 수입하면 수입 물가 또 올라가 있죠. 왜 관세가 붙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악순환이냐면 그 흔히 그 대공황 유머는 그렇습니다. 뭐 대공황 때 그 유명한 그 농담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보죠. 우리 집이 너무 추운데 난로를 피자. 했더니 엄마가 아 난로를 켜고 싶은데 석탄이 없단다가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은 왜 석탄이 없어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이제 공장에서 잘려가지고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석탄을 살 돈이 없다. 라고 했더니 이제 아들이 그럼 아버지는 왜 공장에서 잘렸냐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석탄 공장이었는데 석탄을 너무 많이 캐서 잘렸다는 거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 공급 과잉 상태에서 수요 진작이 없이 다른 것들이 나오니까 역설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파괴적 혁신도 좋고 다 좋은데요. 구조조정이 되면서 여기서 고용했던 사람들이 실직자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10개의 석탄 공장이 있었는데 그냥 파괴적 혁신을 위해서 한 2개 정도 망하게 놔뒀다고 쳐요. 근데 그러면 2개가 망했으면 20%는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사람들의 수요가 20% 준다면 그거는 공급과 수요가 그대로 같이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호무역 때문에 다른 이제 수출기업까지 위기가 되니까 엄청나게 깊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세계사적 분위기를 보면 이때는 이제
자본주의가 예전에 뭐 마르크스의 역사론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발전을 해가지고 자본주의로 갔다가 결국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뭐 구조적인 그 문제 때문에 붕괴가 돼가지고 노동자의 세상이 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지금 와서 들으면 이제 아, 다 좋은데 마지막 결론이 조금 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만 놓고 보면 아, 드디어 자본주의가 붕괴가 되는구나. 아,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구나. 아, 그래서 자본주의를 먼저 폐기한 나라가 있죠. 대공황을 겪지 않습니다. 대공황은 자본주의 국가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대공황이 오기 전에 자본주의를 폐기했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대공황이 없고 오히려 그냥 안정적 성장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때는 뭐 지식인들은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뭐 되는 또 역사적 배경이 또 있기도 했고 러시아는 약간 좀 피해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외에 또다시 부흥하고 있는 나라 중에 대공황을 제대로 맞은 나라가 물론 안 맞은 나라 거의 없습니다만 맞은 나라가 이제 또 독일이고 독일이 대공황 이후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일단 독일이라고 하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전쟁 배상금을 이제 갚을 수 없는 수준으로 얻어맞은 바람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제 전쟁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이걸 피해가려고 했고 그러면 지금 대공황의 발원지였던 미국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미국은 일단 29년 후반에 대공황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도 한 3, 4년이 지나서야 그때서야 아 이게 그냥 놔둬가지고 될 게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너무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자마자 3월 4일날 취임을 하는데요. 그 100일 만에 15개의 법안이 통과됩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딜도 이제 그때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 위기가 터졌습니다. 위기가 터졌고 그냥 좀 내비두다 보니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연준이 나와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일단 바닥은 잡습니다. 일단 바닥은 잡고 그 다음에 회복이 시작된 거는 정부의 재정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대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인 제가 생각하는 3대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인 케인즈가 나타나서 케인즈가 처음 그 얘기를 하죠. 총수요. 수요라는 말이 좀 이렇게 와닿진 않는데 번역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예요. 경기. 경기가 좋다 나쁘다. 수요가 좋다는 건 이제 물건이 잘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뭐 아껴 쓰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는 지자체도 축제도 많이 하고 뭔가 많이 팔아주는 걸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수요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도 이제 다들 알게 됐다는 건데 그 얘기를 이제 정책에서 제대로 녹이기 시작한 사람이 이제 케인즈라는 사람이고 일단은 정부가 돈을 쓰려고 하면 정부가 돈이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각종 이제 감세를 하면서도 이제 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좀 늘려가면서 재원을 확대하고 나중에 그 뭐 이제 후버텐 같은 걸로 기억되는 뉴딜 정책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 뭐 어디 가서 댐을 건설하면 다 기계가 짓겠지만 그때만 해도 다 사람이 했잖아요. 그래서 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댐을 짓다 보면 정부의 돈이 민간으로 흘려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밥도 사먹고 청바지도 입고 하다 보면 이 경기가 돌아온다. 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뭐 제가 몇 개 정리해왔는데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뭐냐면 3, 4년 동안 내비두다 보니까 은행들을 못 믿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은행이 망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근데 그 스무터울리법 이후로 1년 동안 지방은행 1,800개가 도산을 합니다. 그럼 미국인 입장에서 은행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럼 은행을 못 믿으면 또 사실 누굴 믿겠어요. 돈이 돌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히 말 그대로 셧다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은행이 그 만약에 자본주의가 몸이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혈액이라는 돈이고 돈인데 그 돈을 펌프질하는 게 심장 즉 은행인데 은행이 문제가 생겼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위험인데 그래서 은행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하기 위해서 그냥 일단 모든 은행을 영업을 정지시킨 다음에 정부가 검사를 해서 괜찮은 은행들을 빨리 찾아서 얘네들은 괜찮다고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줘요.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 깨끗하고 여기까지 위험하니까 이렇게 가이드를 해준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제 여기 와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가 그걸 인정을 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심사기간이 한 3, 4개월 걸려버리면 은행 영업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특히 이렇게 하자고 한 법은 7시간 반 만에 상하원을 다 통과해요.
이제부터는 움직여야 된다는 게 미국 정가에서도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나 군인들의 임금을 삭감해가지고 이제 고통 분담이죠. 거기서 아낀 돈으로 이제 재정 정책을 하자. 그리고 이제 영화에 정말 자주 나오는 이제 뭐 주류세 관련 걸 해서 이제 재정 마련을 조금 더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이제를 정지합니다. 이게 우리로 지금 현재로 치면 이제 양적 완화죠. 그때는 근본이제잖아요. 그냥 금이 없으면 돈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이제를 이제 정지를 하고 예전에는 이제 이게 금 1온수에 20달러였어요. 근데 이따 정지하고 나중에 돌렸을 때는 35로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통화를 한 70% 정도 늘린 거죠. 지금하고 비슷한 겁니다. 돈 찍은 거죠. 돈을 찍어서 일단은 돈이 돌질 않으니까 통화 화폐, 조금 어려운 게 될 수 있는데 통화량이 있고요. 통화 유통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100억 원이 있는 거랑 100억 원이 한 번 도는 거랑 1억 원이 100번 도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이제 돈의 회전이 빠르면 그 정도로 이제 풍수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좀 경기가 나쁘니까 화폐 유통이 크지 않잖아요. 그럼 뭐를 늘려야겠어요?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거죠. 그러려면 그때는 금이라는 거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잠시 정지를 시킨 거고 나중에 다시 복귀됐을 때도 과거보다 굉장히 화폐 가치를 좀 떨어뜨려가지고 같은 금이 있다더라도 화폐 공급이 좀 늘어나게 하는 이런 정책이 과거에도 있었다.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농부들한테 이제 대출 같은 거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미국은 상업은행 그리고 투자은행 IBCB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요때 분리가 됩니다. 요때 분리가 되고 그리고 대공황 이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제 주식을 못 믿는 겁니다. 아, 이 회사가 잘 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 그거였고 지금 최근에 중국이 지금 루싱커피라든지 이런 데서 알고 보니까 그 매출이 다 사기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뭐 80몇% 떨어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대공황 때는 그때 뭐 공시 시스템이란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공시 시스템이 그때 정비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만든 그 법안들이 지금 전 세계 아직도 사용되는 게 많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질 정책 이제 후버댐이라든지 뭐 골든게이트 브릿지라든지 뉴욕의 그 유명한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그때 재정 지출을 다리가 부를 경기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샌프란시스코가 물론 뭐 나중에 금광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긴 하지만 지금 뭐 지금의 분야하고 굉장히 다른데 그 다리 없어가지고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 정부가 지출을 해서 이제 경기를 돌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썼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근데 100년 전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이제 주가 바닥은 이제 2009년 한 1월 정도 그때 한번 더 빠졌다가 이제 방향을 잡는데 그때도 사실 대공황 때랑 비슷합니다. 바닥을 잡은 건 중앙은행이고 방향을 돌린 건 재정정책 정부였어요. 정부였는데 거기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이때랑 비슷합니다. 정권이 교체가 됐죠. 정권이 교체가 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는데 그때는 우리 이제 벤 버냉키 중심의 이제 그 연준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때 그 이전의 연준과 그 이후의 연준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건 맞는데 그건 바닥을 잡은 거고요. 바닥을 잡은 거고 상승으로 돌린 거는 역시 재정 정책이었습니다. 재정 정책이었는데 오바마도 여기 그 IRA 뭐 쉽게 말해서 미국 재건 그리고 재투자 프로그램 법안을 2009년 초반에 통과시키면서 이때부터 이제 회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차트를 준비했는데 보시면 이건 대공황입니다. 자, 실물 침체가 왔는데 주가는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긴 약간의 거품이 있었던 거죠. 거품이 있었던 게 좀 빠지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거고 이때는 중앙은행도 나쁘지 않았고 그냥 창조적 파괴 그냥 두자 이것 때문에 이제 은행 위기가 격화되면서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지다가 패드에서 즉 이제 연준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일단 바닥을 일단은 잡았다가 그리고 뉴딜 정책이 나오면서 다시 회복을 하는데 이때 잘 보시면 이제 W 모양이죠. W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W 모양이 아닐까 하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그 어느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그럼 이게 대공황 때 이야기고 자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주가가 빠졌죠. 은행 위기가 터졌어요. 그러고 나서
QE가 나오고 TAF라고 해가지고 이제 손실 자산을 이제 처리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일단 바닥은 잡습니다. 일단 바닥은 잡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온 것 같으니까 연준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양적 완화가 지금이야 뭐 그냥 정신 자다 일어나니까 뭐 무제한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지 그때 양적 완화라는 거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뭐 그때 책들을 보면 이제 더블 딥이 온다 아마 해가지고 이제 뭐 미국 달러가 뭐 붕괴될 것이다 별의별 얘기가 다 왜냐면 그냥 미국 경제가 망했는데 거기다 돈을 찍어내겠다고 하니까 아 예전에 뭐 독일의 기억도 나고 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벤버넨키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미국 보고 아 저게 무슨 중앙은행이냐 중앙은행이면 화폐의 신뢰를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더 찍어내고 있으니 저건 말이 안 된다는 비난도 엄청났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기업을 뭐 나라 돈을 살린다는 비난 뭐 이런 것들 그 벤버넨키의 그 행동하는 용기라는 책에 보면 절반이 왜 그렇게 했어야 됐는지에 대한 뭐 그냥 설명 아니면 약간 변명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있을 정도로 그때 비난이 엄청났기 때문에 좀 바닥을 찍는 것 같으니까 그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을 약간 빼요. 그러다 보니 아 역시 도와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뒤통수를 맞았구나 해서 한번 빠졌다가 이때 다시 연준도 놀래서 다시 원래대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때마침 그때 미국 재투자 프로그램 ARRL가 확대가 되면서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일단은 세금을 감면해주고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 이제 소득공제를 확 해주고 그리고 1인당 $250씩 이제 현금 쿠폰을 주는 걸로. 지금 굉장히 좀 닮았죠. 지금 미국 성인마다 뭐 $1,200씩 이렇게 쿠폰 주기로 한 것도 물론 10년 전에 250이니까 이제 그 물가를 상승을 맞춰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형식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돼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금융위기보다는 대공황에 가깝다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근데 대공황 때도 근데 이 뭐 진원지의 차이긴 하지만 패닉에서 바닥을 잡고 그리고 바닥에서 다시 회복 전고점을 돌아와가지고 더 갈지 말지는 그건 뭐 아직 지금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제 회복이지 엄밀히 말하면 상승이 아니잖아요. 엄청 떨어졌다가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의 문제인데 그러면 회복에 더 힘은 실어주고 이게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결국엔 또 재정정책이더라. 바닥을 잡아주는 건 연준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움직였죠. 뭐 이제 한동안 우리가 제로금리에 갈 거라는 얘기를 하면 더 이상 놀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그렇게 나와서 일단은 바닥을 잡고 최악으로 그 대공황으로 가겠다는 것만큼은 그때는 연준과 정부가 둘 다 반대되는 행동을 했으니까 지금은 연준도 적극적이고 정부도 재정정책을 하려고 하니까 대공황처럼은 되지 않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대공황으로 갈 거라는 걸 걱정을 약간 걷어들인 상태고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 회복이냐 아니면 역시 코로나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돌아오겠지만 뭐 2년 동안 이런다든지 아니면 1년 내내 돌아다녀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뭐 페스티벌 이런 걸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게 되면 그만큼의 경제는 빼야 되니까 아 이게 회복이 좀 느려지거나 아니면 또 계속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되돌린 거는 엄청난 걱정을 약간 회복 적어도 대공황 때처럼은 안 하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는 돌아왔는데 이 다음부터는 대공황 때나 금융위기 때나 마찬가지로 재정정책이 키를 잡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추경을 더 추가하자, 뭐 인당 얼마를 주자, 뭐를 하자. 심지어 독일도 20년 만에 재정정책을 씁니다. 독일은 재정정책 썼다가 고생을 두 번이나 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잘 알고 계실 게 이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리고 독일이 통일된 이후로도 재정정책을 엄청나게 썼거든요.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충격이 컸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또 게다가 자기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유로존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아래쪽에 조금 재정적으로 힘든 나라한테 자기 돈을 줘야 될까 봐 그것도 싫어서 반대하던 독일조차도 지금 굉장히 큰 그 재정정책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공황처럼은 안 가겠는데 앞으로는 글쎄요. 그건 바이러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절반까지 돌아온 건 연준과 재정정책이 좀 나왔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경기 부양책이 아니고 경기 진정책이죠. 대공황처럼은 안 간다. 그때처럼 우리가 바보 짓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해서 요 정도 걱정하다가 절반으로 돌려드렸는데
이 4월 20일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2조 달러에 대한 건 통화까지 다 끝났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연준이 또 뭐 CLO라든지 뭐 아니면 CMBS라든지 아니면 이제 3월 22일 이후로 정크본드로 내려간 원래 투자 등급이었던 회사채까지 매입을 하겠다. 뭐 하이힐드 ETF까지 사겠다. 이렇게 시장에서 아 요게 위험해요. 요게 뭐 한 마디라도 나오면 싹 매입하는 것까지는 연준이 적극적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진 것 같은데 이제 그 트리거가 뭘까? 대공황의 뉴딜 그리고 금융위기 때 ARRA 그리고 지금은 뭘까? 지금 2.2조는 그게 아니죠. 지금까지는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시간 버는 정책이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게 4월 20일 날 통과시키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도 이제 2조 달러 규모인데 인프라 투자를 하자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고 빠르게 시행되면 그리고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이거는 이제 현대판 뉴딜 혹은 ARRA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통과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인프라라는 게 굉장히 후진입니다. 나가보면 이번 코로나가 우리한테 알려준 게 생각보다 많죠. 생각보다 많은 게 우리나라가 뭐 솔직히 그렇게 글로벌 메이저는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뭐 한국 모델이 꽤 쓸만하구나. 특히 이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한국의 모델을 주목을 받는 게 일단 코로나가 잡히고 있는 나라들 이게 뭐 잡혔다고 아직 끝났다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확산세가 뭐 일본은 말이 많으니까 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한국 정도가 될 건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계속 이제 커져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중에 중국의 방식은 중국밖에 못하는 건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우한 봉쇄 이런 게 하겠습니까? 지금 뉴욕이 그렇게 난리가 났을 때 트럼프가 뉴욕을 봉쇄하자고 했을 때 이제 코모 주지사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우한이냐고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식은 중국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카드는 그렇다고 뭐 미국 카드를 지금 쓸 겁니까? 뭐 영국 카드를 쓸 것도 아니고 그나마 참고할 만한 게 한국밖에 없죠.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약간 이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갖고 온 건데 이때만 해도 그 좀 40명 이거 지금은 한 이 정도로 내려와 있죠. 한 20명 중반 정도 내려와 있으니까 한국은 이제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이제 넘어가니 많이 하는 상태가 왔고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근데 한국은 봉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모델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한국은 봉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공격적인 진단을 하고 그리고 동선 공개와 같이 약간 서양에서는 약간 그 사생활 문제가 좀 생각될 수도 있는 약간 적극적인 통제 이런 한국의 모델이 그나마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럼 미국도 이렇게 가면 봉쇄를 풀 수 있어요. 지금 주 단위로 이동이 거의 막혀 있는데 이것만 풀어도 주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만 해도 꽤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되면서 지금 뭐 한국에 대해서 좀 재평가가 일어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또 그랬고 이번 총선에도 그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그래서 뭐 아직은 뭐 긴장을 놓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정도로 간다면 세계도 중국과 한국의 패턴대로만 돌아와주고 그 2조 달러가 통과가 잘 돼서 인프라 투자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지금 우리도 지금 온라인 계약하고 뭐 좀 그 처음 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쨌든 그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인이가 가능한 것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동영상으로 예를 들어 온라인 계약을 하면 그냥 지금 유튜브처럼 그냥 일방이 아니라 양방향이 되려면 속도가 더 빨라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 속도라면 또 우리나라가 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각종 인프라들이 그러니까 인프라들이 예전의 인프라라고 하면 항만 철도 도로였는데 이것도 사실 미국이 굉장히 오래됐죠. 그 좀 뉴욕에 있는 다리들 뭐 이런 것들 그때 뉴질랜드에서 지었으니까 거의 100년 다 된 것들이잖아요. 사실 그 차가 다녀도 되나 뭐 걱정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양당이 그렇게 이견은 없어요.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느냐의 디테일의 차이지 지금 무슨 인프라야 하는 건 현재 미국에는 그렇지 않고 미국 가보시면은 지금 인프라가 후진데 코로나 이후로는 디지털 인프라도 중요해요. 이제 소위 말하면 5G 같은 것들. 지금 5G는 그냥 5G 향이잖아. 그냥 속도 빠른 LTE지 5G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사실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제 언택티드의 시대가 어느 정도 열릴 것이니
그러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전 세계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재정적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뭐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이 모든 전망은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전제예요. 진정이 된다면 이게 이번에 실직했던 미국의 실직자가 6월에 다시 취업을 할까? 7월에 할까? 혹은 5월에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지금은 재정정책을 써도 사람들이 못 움직이니까 효과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경제활동 시작했을 때 그게 진짜 돌아가기 시작할 건데, 그때는 아마 이 재정정책이라는 건, 통화정책은 금리를 낮추면 이 전반적으로 뿌리는 거라서 이 돈들이 어디로 갈지 잘 파악이 안 되죠. 경제 전반적으로 그냥 금리를 낮추는 거니까. 근데 재정정책은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걸 하려는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돈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게 보이는 거고, 돈이 집중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수혜를 받는 섹터와 기업들은 분명히 생긴다. 분명히 생긴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서 투자의 기회로 삼으면 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지금까지 근데 코로나가 걷어진다고 해서 지금까지 뿌렸던 돈들이, 물론 연준이 매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규모는 좀 줄겠지만 이미 뿌려놓은 돈에 대해서는 다시 소각하진 않죠. 그것들이 지금은 돌지를 못해서 표시가 안 날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자 아이디어의 하나의 생각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공황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후정 자본주의, 뭐 후기 자본주의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예. 아까 독일은 전쟁을 선택했고 러시아는 자본주의 폐기를 선택했다. 그러면 미국은 뭘 선택했습니까? 뉴딜이라는 건 그거였거든. 초기 자본주의는 완전 자유, 시장에 다 맡기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 다 맡겼더니 대공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부가 뉴딜 정책이라는 걸로 재정 정책을 하니까 돌아왔으니, 아, 자본주의가 약간 에러가 있었구나. 이걸 좀 수정해야겠다. 해서 한 게 후정 자본주의고. 그럼 지금은 이제 거기 더 후정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정부가 큰 정부가 됐다가 이제 완전 큰 정부가 되지.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뭐 서구만 하더라도 공공의료에 대해서 고민을 진지하게 시작하게 된 시기가 또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를 후정해서 사용해왔고 그게 또 여기까지 왔는데 그 후정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질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뭐 독일처럼 전쟁을 선택하거나 뭐 이렇게 자본주의를 좀 뭐 폐기하는 나라는 뭐 없을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다 수정 자본주의가 조금 더 강화되는 모습을 갈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인류는 뭐 대공황도 겪어봤고요. 2차 대전도 겪었습니다. 결국에는 다 이겨냈죠. 대공황 이후보다 전보다 지금 못 삽니까? 그건 아니죠.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는 70년 동안 전 세계가 다 같이 성장하는 또 놀라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떻게든 회복은 하지만 전과 같은 세상을 살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 전후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대하고는 다르게 살기 때문에 전후 세대라는 말을 쓰겠죠. 대공황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도 오히려 후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역시 이겨낼 거라고 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는 굉장히 다른 세상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금과 곡처럼 가지고 있었던 경제에 대한 생각, 투자에 대한 생각도 대폭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떻게 수정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뭐 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 모두 경제를 통해서 틈나는 대로 제가 아직 어떻게 될 거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 제가 먼저 알게 된 것들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모두 경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겠습니다.